언니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가야 될 듯. 난 이렇게 할게. 얍! 초기 비행이에요. 초기 조각에 초기 조각이. 너무 비즈니스 같지 않나요? 안녕, 나는 비즈니스. 비즈니스. 난 펭귄이 아니라서, 난 사람이라서. 윤희 이거 짧게 찍고. 제발 살려줘요. 아, 저 파트너 좀 바꿔주세요. 잠시만, 누가 할 소리.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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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되게 작다. 저 렌즈 좀 한번 바꿀게요. 아니, 키 좀 키우라고, 키 좀. 우리 언니 키 좀 키워주세요, 누가. 언니, 나 살려줘. 아, 오랜만에 한다. 아, 오랜만에 한다. 아, 나 계속 찍었어. 근데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다 날라갔어. 너 왜 그랬어? 백지야. 막 디즈니, 진짜 디즈니에서만 보던 애니메이션으로만 보던 이런 캐릭터 인형들 너무 많아. 세대로다니 역시 아가. 나 오늘 나경원이 왜 이렇게 귀엽지? 아? 그쵸? 나 지원 요정이야. 보면 벌써 사랑스러워. 귀여워. 지금 2층에 아무도 없나요? 저희 둘 뿐입니다, 여러분. 아니, 밑에서 연습하는데 여러분들이랑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꿀갱아 가자. 코의 점. 코의 점. 코의 점. 저희 둘 다 코의 점에 있어요. 어? 우리 완전 비슷한데 있다. 그쵸? 알고 싶지 않아, 우리 막둥이? 막둥이? 화장 지웠는데 이렇게 못지못지하다고? 아니, 하나 들려고 하잖아요. 누가 안경도 엄청 가지고. 아니, 너 안 배워봤지? 이거 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두 가지 손가락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움직이는데? 그건 네가 못하는 거야. 아, 아니 그거는 당연히 떨어지지. 언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반대로 이렇게 돼야지. 음식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라 했어. 노래? 음식 앞에서 기분 좋으니까 콧노래 나올 수도 있어. 여기 식당만 있네? 뭐야 이거? 뭐지? 전자파 분명 차단됐는데? 진짜 대박이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막 실력적이나 내 멘탈적인 거. 우리 캡틴 언니 말하는데 막냉이들 정말 아, 얘가 나한테 장 우리 얘기 아니세요. 들어볼까요, 이제? 네. 네. 다 같이 모여서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럿밤 그래도 감사했다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9명 단체로 브이라이브를 켜봤어요, 여러분. 맞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거 알려줄까요?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시리아 이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 뭐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아, 네. 얘가 진짜 응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이게 되구나 했다니까? 아 소름 끼친다. 와. 소름 끼쳐나 여러분. 소름. 아 나 진짜 놀랬어. 이렇게 그냥. 최근에 제가
낙엽 언니 사진을 봤어요. 짜잔. 제가 사진을 잘랐는데 어우 화관이 인식했네. 아우 너무 귀여워. 우리 언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잔. 어머 어떻게 이렇게 귀엽니. 아유 다들 웃어주시네. 그쵸 너무 웃기죠. 너무 귀여워요. 그것도 나올 거라 믿어요. 지연아! 지연아! 해줘! 뚱뚱뚱뚱. 귀여워. 전 이런 베레모 제가 좋아하는. 그래. 내가 썼잖아. 너가 좋아하는 나경 언니가 너가 좋아하는 베레모를 썼다고. 이상 프로미스나인의 지연이었습니다. 제가 지연이 얼마 예뻐하는지 지연이 몰라요. 필요 없어요. 울지마, 울지마. 또 나는 울지마. 잊었어.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밖에서 넣어야 돼. 이게 안 나도 이렇게 해버렸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뭐야? 열심히 먹고 있어. 뭐야 수액 있는데? 스무 살 생일 축하해. 스무 살 생일 축하해. 언니 이제 만 19세야. 어? 만으로 스무 살 될 때까지 내가 응원할게. 저기요. 재밌게 좀 해봐. 너가 해봐. 난 이제 들어왔잖아. 귀엽다. 주근깨예요. 봐봐, 확대해볼게. 두둥. 귀엽다. 잘 어울려. 천장 보는 거, 나 보고 있는 거. 와! 눈 안 봤잖아. 언니 사랑해. 언니 사랑해. 와, 안 봤어.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이제 숙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어색한 멤버들이 많았어. 나도 언니랑만 얘기를 했었어. 의정 좀 많았어. 그러니까 그 나 다음에 나도 언니였던 걸 그렇게 했었어. 아, 진짜 죄송해. 나 다른 언니였으면 진짜 진짜 시끄럽겠다. 아니 제발 제발 나도 언니 먼저 와요. 나는 진짜 멤버들 나도 언니 말고 다 안 친했어. 저희 막둥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데리러 가는데. 설레. 왜 내가 설레지? 어디로 나갈까? 막 뭔가. 뭐야? 언니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아 언니는 지쳐서 헤어져왔구나. 되게 이상하네 언니들 채널로 오니까. 야, 맨날 지하철 타고 혼자서 외롭게. 귀엽다 야. 플로버 그거 봤어요? 프로미소다? 멤버들 나경 언니가 나 이렇게 데리러 왔을 때 세상 이 언니가 우리 언니야 이런 느낌이었어. 뭔지 알죠? 되게 약간 어깨에 올라가는 느낌. 애기야라고 부르는 분 없냐고? 제가 애기가 아닌데 어떻게 애기야라고 부르죠? 아, 나경 언니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멤버들 다 안 그러거든요? 나경 언니는 그렇게 불러요. 싫지는 않던데? 나경 언니보다 크지만 애기래요. 나보고 있는 거.